강원도 평창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무료로 콘서트를 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봄 TV 장혜영입니다. 2019년도 평창 평화 뮤직 콘서트가 8월 2일에서 3일까지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 태진아, 서른도, 장윤정, 김연자, 박현빈, 신유, 나상도, 조정민, 윤수현, 설하윤, YB, 거미, 김범수, 에일리, 코요테, DJ DOC. 2019 평창 평화 뮤직 페스티벌에 나오는 가수들 명단입니다. 그런데 평창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무료로 이런 가수들의 뮤직 콘서트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9 평창 평화 뮤직 페스티벌은 강원도 평창을 살리자는 의미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 그런 만큼 강원도 평창에서 10,000원 이상의 물건을 사시고 영수증을 제시를 하시면 50,000원을 주고 보셔야 되는 콘서트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2019 평창 평화 뮤직 페스티벌의 티켓 구매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특별 케이스가 있어요. 한 사람당 10,000원 이상 평창에서 사용한 영수증이 있으면 되시고요. 인터파크에서 10,000원으로 티켓을 구매하시고 현장에 가시면 이 영수증과 티켓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10,000원짜리 강원 상품권을 다시 내드려요. 그러면 결국 무료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당 10,000원 이상의 평창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를 하시고요. 10,000원으로 티켓을 구매를 하시면 강원 상품권 10,000원권을 다시 돌려드리는 형식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특별 케이스인데요. 평창 군민이나 군인인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같이 크리에이터로 사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 매표소에서 본인을 확인한 후에 프레스증을 받으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원도 평창 진부로 가서 맛있는 산채 백반을 먹고 영수증을 받아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부로 가는 도중에 너무 졸려가지고 월정 졸음쉼터에서 한 10분 정도 누워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졸리면 한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졸음쉼터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이제 진부로 출발을 합니다. 진부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오대산 전나무길도 있고요. 방아다리 약수터도 있고 이렇게 꽤 많은 장소예요. 건강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강릉에서 진부까지는 톨게이트 비용이 2,500원이네요. 안녕하세요. 산채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람들도 어떻게 또 개선이 되고 그래서 우리거리 좀 만들어줘야지. 아, 배우 깜짝 놀랐지. 아니, 왜 아미가만 번호가 오지? 계속 나는 말고 연락도 없길래. 애들은 아니 지금 일단 둘이 같이 피자 반찬 있으니까 피자 먹고 드셔야 돼. 네. 네. 아, 누가 들어왔던데.
이렇게 저는 평창 진부에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을 만나서 맛있는 산채 백반을 먹고요. 이렇게 3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이 영수증을 가지고 만원으로 티켓을 구입해서 다시 강원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거예요. 또 저희같이 크리에이터인 경우에는 특별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전 등록을 할 수 있게 메일이 와 있거든요. 저랑 같이 메일을 열어서 사전 등록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렇게 평창평화 뮤직 페스티벌 크리에이터 프레스 센터 참가 등록하라고 메일이 와 있어요.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 넣고요.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귀하의 등록을 접수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2019 평창평화 뮤직 페스티벌 크리에이터 프레스 센터는요. 강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8월 2일, 3일 이틀간 운영을 하는 곳이고요. 이 기간 동안 촬영을 오는 크리에이터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을 한다고 해요. 장비를 충전할 수 있고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이렇게 강원도 평창을 여행하면서 사용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요. 여기에 나오는 가수들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8월 3일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시는 가수분들이 저희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아, 시간 알려드릴까요? 8월 2일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까지고요. 8월 3일은 5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지역 영수증으로 할인받고 지역 상품권으로 혜택받는 국내 최대 지역 상생 페스티벌 2019 평창평화 뮤직 페스티벌에 많은 참여 바랄게요. 지금까지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